믿음이란 성령과의 합일이 우리가 바라는 거죠.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. 여러분, 믿음이라는 거.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깨어있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과 신뢰 상태가 되신 것 같으세요, 지금? 저희가 학당에서 몰라 하는 게 제일 빨리 신뢰 상태에 들어가는 법입니다. 자기를 부인해버리거든요. 몰라라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. 나 몰라, 내 이름 몰라 하고 계시면요.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. 그게 믿음의 상태입니다. 그 믿음의 상태가요. 여러분이 바라던 거 하나님과의 합일의 실상입니다. 그게 이미 합일됐잖아요. 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.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. 지금 믿으세요. 의심하지 말고 맡기세요. 하나님한테. 하나님한테 지금 여러분 힘든 걸 다 맡기고 아버지한테 다 맡깁니다 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상태로 한번 계셔보세요. 그게 여러분이 바라던 것의 실상입니다.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. 약하다 강하다는 그건 논하지 말자고요. 실상이에요, 이게.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. 성령이 안 보이죠. 믿고 계시는 그 마음이 증거입니다.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.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의심 없고 깨어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죠. 늘 그 이 악을 향해 가던 우리의 그 혼이 왜 이 평온하고 평안과 진리 속에 있죠. 하나님의 뜻에 입에 대는 짓만 죽어라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더니 갑자기 평안과 진리가 내 안에 꽉 차는 거예요. 이게 믿음의 상태입니다. 이게 지금 뭐겠어요? 보이지 않던 거 하나님의 증거요. 현상 세계에 나타난 증거잖아요. 내가 바라던 거예요. 하나님과 하나 돼 살아가는 거. 지금 그 실상입니다. 지금 하나 됐잖아요, 이미. 하나님한테 있던 평안과 진리가 여러분한테 지금 복사가 됐잖아요. 이 에고한테는 이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다. 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발점 그러면 좀 시발점 이해되세요? 그럼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이 믿음이 찰나찰나 끊어지면 약한 거죠. 생겼다 사라지고 믿음 상태가 금방금방 깨지면 그게 성령이 지금 이렇게 체험만 됐지 내게 안 된 상태 말하고. 성령이 안주됐다는 건 어떨까요? 상상해보세요. 한번 상상. 내가 도달하지 않았더라도. 성령이 내 안에 늘 있다는 걸 알면 어떤 상태에 도달할까요? 마음이. 늘 믿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늘 기쁘고 늘 감사할 수가 있죠. 늘 믿으니까. 믿음의 상태가 늘 유지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. 거기서 만족하면 칭의만 됩니다. 하나 더 나가야 돼요.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 더 설명했다고요.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선은 꼭 하고 악은 하지 마라.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자녀까지 될 수 있어요. 분명히 달라요. 여러분이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와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상태가 다릅니다. 그래서 칭의 공부는 반드시 성화 공부로 나아가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.